사진 저 예쁘죠? 실물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제가 나이가 지금 60이고요. 딱 60이 됐는데 이렇게 드림파를 만나서 인생 산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입소했고요. 여기 신규분들이 많으니까 저의 사례 잠깐 이야기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맨 처음에 저도 2박 3일 캠프를 여자 스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오른쪽 한쪽 폐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30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진단받은 진단명이 폐 쪽에서도 도가야지가 되고 폐기종은 암처럼 무서운 병이기도 해요. 그런데 몸이 좀 힘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폐에 물이 차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이 비상사태가 됩니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보통 저희 감기 걸리면 어느 정도 치유돼요? 한 7일 정도 쉬면 되잖아요. 저는 감기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길게는 3개월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가 세상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그 스님이 제 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캠프를 얘기를 했냐면, 아까 이 앞에 계신 여기 분께서 너무 재밌게 저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합법을 한번 써먹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몸의 장기는 혈관이 깨끗해지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런 혈관 디토 프로그램이 2박 3일에 그땐 6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캠프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면 이러시는데 저도 군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는지 차를 주는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2박 3일 캠프 안에서 저도 3kg 정도를 뺐고요. 제가 갖고 있는 병은 거꾸로, 여러분들은 여기 살 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살을 찌워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름 물어보고 몇 킬로 찌워갖고 오셨어요가 인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고 몸무게가 69kg까지 나갔었습니다. 70kg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데 77 사이즈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병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스미다 71을 만났으니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구세주였겠어요. 그쵸? 그리고 먹던 약들이 한 움큼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들을 끊으니까 건강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보다 약은 독이라는 거를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약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하나하나 끊기 시작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2박 3일 캠프를 안내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우제의 다이어트 호텔을 만나신 분들은 3대에 걸쳐서 착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가 이 얘기를 간혹 하거든요.